운전을 하고 있죠. 프로 드라이버입니다. 자기소개 할 거 있습니까? 트럭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화물기사 권기웅이라고 합니다. 저는 33세 트럭커 김동진입니다. 손이 많이 가고 형으로서 좀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, 야 저거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럴 때도 있고, 일단 보채는 게 많아요. 뭐 먹을래? 이래놓고 고기 먹자 그러면은 안 먹는데요. 형이라서 그렇지 진짜 땡콩 한 대 탁 때리고 싶은데. 머리만 길면 임산부예요 그냥. 건강한 임산부? 저 괜찮은가? 전체 비만이지 상체만 있는 비만은 아닙니다.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 친구가. 최소 한 3배는 더 피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루에 한 갑을 피거든요. 혹시 그 갑수는 좀 삐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강제로라도 한번 끌고 가보고 싶다? 그러면 혼자 스스로는 못해요 그 친구는. 건강검진 받으라고. 난 이거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. 네, 받아올게. 김동진 씨 맞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앉으세요. 네. 오늘 여러 가지 검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아닙니다. 네. 혈압이 상당히 오늘 높게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허리 둘레도 지금 106cm가 나왔는데 체중을 갖다 줄이고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갖다가 최소 주 3대 4회 하라는 건 잊지 마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솔직히 좀 놀랬죠. 혈압도 좀 높게 나왔고 또 뭐 허리 둘레야 뭐 예전에도 뭐 그 정도긴 했었는데 일단 속에 있는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러다가 언제 국가일지 모르니까.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 고정 노선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을 쉽게 빼기가 힘드니까. 한 것도 해야지. 형은 그 정신이 좀... 형은 요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케어를 한번 받아봐라 이런 거지. 야, 또 그런 걸 해본다고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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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권기웅님이시죠? 네네. 반갑습니다. 조금 충동성과 관련된 척도들이 좀 상승해 있어요. 충동성, 뭔가 화나 있는 거, 분노감 이런 것들이 좀 책정되는 척도들이 높아져 있는데요. 왜 그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? 생각이 지금 뭐 하나 나시는 것 같은데. 이렇게 표현을 좀 못 하고 있죠. 일할 때, 이제 운전할 때 말고 뭐 작업을 할 때 이럴 때는 참아야 되는 상황들도 많고. 네네네. 이상하게 네. 을의 입장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그래요. 화물 운전을 하면 실제로 그럴 때도 화를 참아야 될 때도 많고 의미가 없으니까 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. 억압하고 참고 있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. 본인이 그걸 잘 인식은 못하고 있고, 그러니까 그런 분노 조절, 정서 조절, 마인드 컨트롤 이쪽에 포커스를 둬서 심리 상담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. 좀 평소에 많이 참는 것 같아요. 참아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참고 안에는 쌓여 있는 거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좀 그런 분노감 같은 게 많아지지 않나. 트럭이라고 트럭만 운전하진 않죠. 저는 바이크 타는 트럭입니다.
사실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.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꿈 같은 꿈이라 그래야 되나?